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2부장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특히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욱더 매번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 오스트리아를 특집으로 두 개를 갈 거예요. 두 개. 오늘이 아니라 편집을 해서 나눠서 갈 겁니다. 깁니다. 저희가 이렇게 긴 하나의 어떤 목적지, 여행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뭐 잠깐 하는데 오늘은 좀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렌트카로도 여행 많이 하시지만 오스트리아에서 기차 여행, 저희가 저번에 포르투갈 기차 여행을 한번 보내드렸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했어요. 포르투갈은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은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특히 오스트리아 한국 너무 멋있어서 한국 그 우리 젊으신 분들도 많이 가시고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오스트리아 꿈의 여행지 우리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낭만적인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을 심층 분석, 뭐 여행지를 분석한다는 게 좀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낭만 가득한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 아, 저희가 오스트리아 관광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여행은 이제 뭐 오스트리아 옆에 뭐 독일도 가깝고 또 체코도 가깝고 뭐 하지만 오스트리아만 가셔서 거기서 좀 오래 머물고 싶다 또는 뭐 오스트리아를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기차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여행입니다. 자, 워낙 풍경이 좋죠, 오스트리아는요. 그래서 이 기차로 타면은 운전해 가면 풍경을 못 보잖아. 목적지 내비게이션 보고 그러느라고 사실 렌트카도 편하고 좋긴 하지만 시간 구애 안 받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출발할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다는 게 렌트카의 장점이지만 기차 여행은 요 시간만 잘 준수하면 막상 올라타면 오스트리아 특히 유럽의 진 풍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으로 갈 건데 먼저 첫 편에는 저희가 오스트리아 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뭐 비엔나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그 열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서 어디 이동할 때는 얼마 정도 걸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오스트리아 7일 철도 여행, 비엔나에서 브레겐츠 또는 비엔나에서 인스부르크까지 가는 12일짜리 여행을 저희가 첫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이렇게 날짜별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코스, 기차를 통해서만 가서 이동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이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내에서 이동은요, 그 오스트리아 연방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라고 그러죠. 연방철도, 우리나라로 치면 호레일. 예, 요 철도 고속열차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름이 외베베, 외베베. 영어로 따지면 영어로 오 B인데 O자에 점 두 개가 땅땅 찍혀 있어요. 제가 자막 깔아드릴게요. 땅땅. 그걸 이제 외로 읽죠. 외. 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외질 선수 보면 유니폼 뒤에 외질인데 O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O 위에 땡땡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외베베. 외로 읽는데 외베베 레일젯이라고 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고속열차 외베베 레일젯. 요거를 주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레일젯인데 오베베 레일젯. 자, 요 레일젯은 비엔나와 린츠, 그 다음에 인스부르크, 그 다음에 그라츠 이런 대도시를 이어주는 고속열차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부산, 부산 서울, 뭐 서울 뭐 광주 뭐 이렇게 이어주는 고속열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동쪽 있죠? 동쪽? 동쪽에 이제 비엔나가 있죠? 비엔나 국제공항에서 중부 쪽, 그러니까 짤스부르크까지 갈 때 요 웨베베 레일젯을 타시면
2시간 49분 정확히입니다. 이거 왜 9분까지냐면 열차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4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정도 거리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에는요 비엔나 국제공항에서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곳이죠. 저희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첼암체, 첼암제까지 직통열차도 운행을 하는 요게 이제 오스트리아 국가 정부의 그 고속열차인 웨베베 레일젯입니다. 자, 웨베베 레일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KTX는 한 300km까지 가잖아요. 근데 요 레일젯은 최고 시속이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외관도 붉은색,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요걸 이제 타면 고속열차가 아무래도 빨리 가겠지요. 자, 요 레일젯은 이제 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프리미엄 클래스 요 세 가지 클래스가 있고 총 좌석은 408석. 그래서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쫙 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프리미엄 클래스를 타시게 되면 식사, 간단한 식사, 음료수, 물수건, 신문, 잡지 이런 서비스 경험 제공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는 웰컴 드링크. 딱 타면 이제 환영합니다 하고 드링크 하나 주죠. 웰컴 드링크와 물수건, 뭐 신문, 잡지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레일 패스, 그 다음에 유레일 오스트리아 패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거리에 상관없이 25유로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될까? 한 1300원 잡으면은 3만원 넘겠죠. 4만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요 25유로 정도만 추가하면 프리미엄 클래스로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상시 기본적으로 한번 오스트리아 열차 여행 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레일젯 이용 구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어디를 가나. 자, 먼저 비엔나에서 독일 뮌헨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엔나 짤스부르크 거쳐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그 다음에 펠트키르히, 그 다음에 브레겐츠까지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나 거쳐서 짤스부르크 거쳐서 인스부르크 거쳐서 펠트키르히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취리히, 스위스 있죠? 스위스 취리히까지 도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상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이용하실 때 내가 한번 비엔나에서 취리히까지 가야겠어 하면 레일젯 이용하시면 돼요. 자, 알프스 풍경이 내다보이는 파노라마 기차를 타고 싶다면 이름 잘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가실 분은 유로시티 트랜스알핀 요거를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유로시티 트랜스알핀 요거 추천해드리고, 첼암제에서 스키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오스트리아의 키츠비엘이나 인스부르크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젯 퍼스트 앤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레일젯의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기차역 라운지 서비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칸막이 공간 있어요. 칸막이 공간 등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는 이상의 그런 부럽지 않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또 까먹었다. 저도 까먹어요 자꾸. 웨베베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기차 운행 시간, 그 다음에 소요 시간, 구간별 소요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요금 한 번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6세 미만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공짜.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유럽은 또 이게 그런 게 잘 돼 있거든. 세금이 비싼 대신. 그 다음에 6세에서 14세까지는 반값으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8, 9, 10, 11, 12, 13, 14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동은 요 반값, 6세 미만은 공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웨베베 레일젯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또 첨가해서 정보를 드리면, 오스트리아의 기차는 총 한 6개 정도가 돼요. 6개 정도. 우리나라 뭐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일호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있는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레일젯 있잖아요. 레일젯. 요거는 이제 고속기차, 고속열차겠죠. 그래서 비엔나, 짤스부르크, 뭐 인스부르크 이렇게 주요 도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유로시티라는 게 있어요. 유로시티. 요거는 유럽과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 국제선 연결하는 기차고요. 그 다음에 인터시티. 인터시티는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내 국내선 요걸 연결하는 게 인터시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레조랄 익스프레스. 레조랄 익스프레스는 준급행 국내선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국내만 가는데 급행은 아니고 준급행. 그렇다고 너무 느린 게 아니라 조금 그 레일젯보다는 좀 느린, 예, 요게 이제 레조랄 익스프레스고요. 그 다음에 레조랄 축구라는 게 있어요. 레조랄 축구. 레조랄 축구인데 요거는 모든 도시마다 정차하는 보통 열차. 예전에 우리 걸로 치면은 뭐 완행, 예, 통일호? 통일호 정도 되는 게 레조랄 축구. 요게 이제 모든 도시마다 정차하는 보통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반이라는 게 있어요. S반. 예, 요거는 이제 대도시랑 주변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외선. 교외선. S반입니다. 대도시와 주변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외선입니다.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 기차로 오스트리아 여행 가서 기차를 움직이고 싶다. 요거 기본적으로 한번 적어 놓으시고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가보니까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아, 내가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아, 요 종류의 열차를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 이렇게 딱 머릿속에, 예,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차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열차 종류. 오늘 좀 디테일합니다. 예, 여행 중개소 2부장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지요, 제가. 자,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여행을 가시게 되면 오스트리아에. 그럼 열차를 타시게 되면, 물론 뭐, 짤스부르크에서 타실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저기서 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비엔나에서 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비엔나. 자, 비엔나의 그 역이 있어요. 역, 중앙역. 비엔나 중앙역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비엔나 중앙역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허브역이겠죠. 허브역 중심이 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인근 국가로 갈 때 가장 많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역이죠. 서울역. 예. 자, 모든 장거리 열차는요, 요 비엔나 중앙역에 정차를 합니다. 예, 정차를 하고, 서쪽에서 오는 레일젯, 그 다음에 유로시티, 유로나이트 그런 승객들은 남부 또는 북부, 동부로 가는 장거리 열차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비엔나 중앙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어디나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돼. 오스트리아 통일되면 한국까지 와. 네, 통일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비엔나 공항까지도 직행 열차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나라처럼 각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여행 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엔나 중앙역입니다. 자, 최신 정보가 또 하나 있어요. 최신 뉴스. 뭐냐면 비엔나 중앙역을 경유해서 그라츠, 그다음에 체코의 프라간을 여행할 수 있는 게 더 편해졌는데, 레일젯, 아까 말씀드린 레일젯 있죠. 요게 비엔나 중앙역에 그동안은 정차를 하지 않았대요. 않았는데 요게 이제 정차를 하게 돼. 그래서 부다페스트까지도 이제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짤스부르크나 린츠, 그 다음에 비엔나 공항까지의 장거리 열차 이용할 때도 비엔나 중앙역을 경유를 해서 이제는 유럽 어디든지, 인근 도시 어디든지, 예,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더 한번 자잘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스트리아 연방철도라죠. 웨베베. 요거는 웨베베는 비엔나에서 운행되는 모든 장거리 노선을 비엔나 중앙역과 비엔나의 마이들링역을 거쳐 운행됩니다. 비엔나의 중앙역도, 비엔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용산 있고 서울 있고 청량에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비엔나 중앙역과 비엔나의 마이들링역을 거쳐서 운행합니다. 요 웨베베는. 네. 비엔나에서 운행되는 모든 장거리 노선. 자, 이 두 개 역. 뭐냐죠? 중앙역, 마이들링역. 요 두 개 역은 환승역으로 가능하여
동서노선과 남북노선 연결을 최적화시켰습니다. 편리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부기차인 레일젯과 인터시티는 비엔나 공항과 직접 연결되어서 환승이 편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간도 단축이 되는 등 더욱더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장이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을 올 준비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요런 기본적인 정보는 좀 알아두셨어요. 알아두셨고, 요 시간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시간. 시간이 어디서 어떻게는 몇 분 정도 걸리나 대략 감이 와야 될까요? 제가 그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중간중간에 그 지도를 쫙 좀 보여드릴게요. 비엔난 여기고 짤스부르 거쳐서 인스부까지는 어떻게 되나, 이거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비엔나에서 짤스부르크까지는 기차를 타면 2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2시간 15분. 비엔나에서 짤스부르크 2시간 15분. 그 다음에 짤스부르크에서 비엔나 공항까지는 2시간 49분. 짤스부르크에서 여행하시고 비행기에 비엔나에 와서 한국 와야겠다, 아니면 뭐 여기서 비엔나에 도착해서 짤스부르크 가야겠다 하면 기차를 이용하시면 2시간 49분.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짤스부르크에서 브라티슬라바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죠. 뭐니까 3시간 36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린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는 4시간 5분 정도. 비행기는 물론 빠르지는데 비행기는 짐 싣고 기다렸다 이거 두속 밟고 이게 더 걸려요. 그러니까 기차 타시면 린치에서 부다페스트까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는 4시간 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글라치에서 장크트 필텐까지는 3시간 5분 정도 걸린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자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에 대한 저희가 투어 일정을 짜드리기에 앞서 먼저 오스트리아의 기차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로요로한 기차가 있다는 종류, 시간, 어디서 어디는 요기차를 이용하면 어디서 어디는 얼마만큼 소요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긴 편인데 저희가 좀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요 내용은 저희가 뭐 다 올리는 곳에다가 그 내용에 다 텍스트를 그대로 거기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텍스트를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또 오스트리아 관광청 관련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연결 링크를 시켜서 필요하신 분들 알아보기 쉽게 참고서 뒤지듯이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예. 너무 이거 뭐 한번 귀를 이거 뭐였지 이거 그러실 필요 없고 뭐 다시 유튜브 같은 거 다시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 특집 1부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2부에는 오스트리아 7일 철도 여행, 그 다음에 12일짜리 기차 여행 투어 코스를 저희가 예시로 한번 쫙 알려드릴게요. 7일 코스는 비엔나에서 브레겐츠까지, 그 다음에 12일 코스는 비엔나에서 인스부르크 요 여정인데요.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기차 여행 특집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